분석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상단에 뜨는 해당 카드를 이용해서 분석편을 보고 와주세요. 그러면 보아의 아이디 PCB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년 전 보아가 데뷔했던 오늘입니다. 8월 27일 2000년이죠. 인기가요 데뷔 무대입니다. 아이디 PCB 보러 가시죠. 가는데요. 안재모 씨가 안재모 씨가 이때가 아마 야인시대 시즌이 네, 아닐 건데. 환상적인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잘 나갔죠. 가요계를 도포하는 겁없는 신이 네, 보아의 첫 무대입니다. 아이디 PCB.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습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아, 리듬보드. 리듬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 15살짜리가 할 건 아니죠. 그리고 그나마 좀 쉬워요. 여기 안무는 그나마 좀 쉬워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축하 축하 축하. 얘네는 모르겠어. 대박이죠? 저기 안무가 진짜 어렵거든요. 때다. 여기서 모두를 멘붕의 도가니로 몰아내. 대박이야 진짜. 여기 안무 좀 보세요. 이 동작이 로자르비시한 동작인데 뒤에 있는 백업들도 되게 잘해요. 뒤에 있는 댄서분들도 엄청 잘해서. 약간, 뭔가 동생을 지키는 오빠들의 느낌이랄까. 와우, 씨. 꺾어버리네. 네, 어이, 눈빛 봐. 네, 보아의 아이디 PCB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가 좀 더 늦기 전에 이런 곡 하나만 더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아이디 PCB 리마스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봤어요. 멋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생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였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